학교 학생들 수학 분포 표현해 보면, 자, 중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1등급은 상위 4%랍니다. 1등급은 여기 끊어서 상위 4%면 0.04가 되면 인 거고, 2등급은 4%에서 11%까지라니까, 여기, 여기만 따지면 0.07이지만, 이 둘을 합쳐서 생각을 하면 0.11 확률에 들면 2등급 이내가 되는 거잖아요. 맞죠? 그러면 2등급 이내가 되려면 여기 확률이 0.39라서 Z값으로 볼때 1.23이 되면 되는 걸 알겠어. 그래서 Z 기준으로는 여기가 0이 될때 1.23이 되면 돼요. 그럼 X로 보면 평균이 80점인데 몇점 이상을 받으면 2등급일까요?는 Z가 1.23이 되어주면 되는 거죠. 그럼 이게 표준화식으로 보면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가 얼마? 10점. 얘가 Z 기준으로 1.23이 되어오라는 거니까 넘기면 12.3. 80 더하게 되면 X는 92.3. 이상 받으면 2등급이에요라고 볼수 있습니다.